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여당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도 새로운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리도록 해볼까? 라고 했다가 거센 논란 때문에 당장의 입법 사안은 아니다 라고 발을 뺐던 임대차 3법 보완 내용을 얘기할까 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 임대료와 계약갱신 청구권 횟수 연장까지 같이 알아볼 텐데요. 쉽게 꺼내서는 안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먼저 여당이 지금 시점에 새로운 전세월세 계약도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해볼까라고 왜 언급했을까? 이유는 임차인의 주거비용과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갱신청구권이 시행되고 나서 현재까지 상황을 보니까 전셋값, 임대료가 너무나 많이 올라버렸던 겁니다. 서울처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로 전세 공급이 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여전하고 전셋값,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했을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지만 새로운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모두 임대료를 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임대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들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서 2년 더 살았다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변에 이미 많이 올라버린 전세값 임대료를 요구할 것이다 라는 건 뻔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비용과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어떨까? 라고 말이 나왔던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될 때 충분히 예상이 됐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영상을 올릴 때 전세값은 분명 오를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정부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시킬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이 카드는 쉽게 꺼내기 힘든 카드입니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차인 입장이라면 아니 우리의 주거비용을 아끼고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데 이게 왜 쉽게 꺼내면 안 되고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가 앞으로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 보완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새로운 전세월세 계약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시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도 임대사업자처럼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했을 때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세월세 계약도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첫 번째, 이게 만약 시행이 된다면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임대료를 마음껏 올려받지 못한다면 굳이 전세를 받을 이유가 없죠.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전세보증금 은행에 넣어놔도 큰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전세를 빠르게 월세로 바꿔서 본인이 부담할 세금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쓸 비용에 충당하거나 이렇게 수익적으로 빠르게 바꿀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는다면 그 월세 비용은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전세보다는 주거 비용에 있어서 부담은 커집니다. 전세 보증금은 퇴거할 때 돌려받지만 월세 금액은 퇴거할 때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월세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주거 비용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제한된 임대료 인상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임차인이 나중에 주택을 구입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가 필요한 자금이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 20, 30대가 선택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일단 전세 끼고 집을 샀다가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가 들어가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한다고 할 때 제한된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집값보다 전세값 그 갭 차이가 아주 많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보다 전세값이 많이 낮다면 그 집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준비해야 할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차후에 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은 계속 집을 가지고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을 갖지 못하는 이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집주인의 반발도 상당히 거셀 겁니다. 왜냐?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현재 임대사업자와 같은 책임이에요. 그런데 책임은 같은데 혜택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그 책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잖아요. 아무리 혜택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혜택은 남아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데 일반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와 책임은 똑같은데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적정한 혜택을 달라,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재산권 침해다. 사용, 수익, 처분의 자유에서 수익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집주인분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집주인분들은 문제를 제기하겠죠.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이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건 임차인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집주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집주인은 공공이 아닌 것이냐라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그래서 쉽게 꺼내기 힘든 카드이고 쉽게 집행하기 힘든 제도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표준 임대료 도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시도지사가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고 고시해서 그 고시된 표준 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겠다라는 게 바로 표준 임대료 제도인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발판은 마련됐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첫 번째는 이렇게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빨라도 올해 12월부터 표준 임대료를 할까 말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데이터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집주인들이 이 전세 월세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는 30만 원에 고정시켜놓고 여기서 더 필요한 월세를 관리비에서 올리잖아요. 그래서 관리비에서
월세에 필요한 부분을 다 받은 다음에 전세 월세 신고는 하지 않는, 피해가는 이런 집주인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에 그렇게 전세 월세 신고를 피해가는 이 데이터는 누락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쨌든 데이터를 모아서 표준 임대료를 정했다고 하면 과연 그 표준 임대료가 표준화된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돼요. 아파트는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겠지만 다가구나 다세대,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택은 표준화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집마다 다 요건이 다르니까요. 만약에 다가구나 다세대에 대해서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면 아마 주변 집주인들의 반발이, 이의신청이 번물처럼 터질 거예요. 왜 우리 집이 30만 원이야? 왜 우리 집이 50만 원이야? 예, 이것도 민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는 어쨌든 정부가 강행을 해서 이렇게 표준 임대료 제도를 시작한다면 임차인의 주거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집주인이 어차피 표준 임대료 받을 월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을 수리할까요? 임차인이 뭐가 불편하고 하자가 생겨도 고치지 않을 겁니다. 고쳐봤자 월세 똑같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그 주거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하자 문제에 대해서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표준 임대료가 정해져 있다면 집값이 올라갈수록 수익성은 나빠지겠죠. 그렇다면 집주인이 더 이상 임대주택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임대주택을 팔겠죠. 이때 임차인분들 중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니까요. 임대주택이 감소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횟수 연장 부분입니다. 현재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2회 또는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6년 또는 8년까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도록 하자라는 게 횟수 연장인데, 이건 또 뭐가 문제가 될까? 임차인이 장기간 임차해서 거주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전세월세 물량이 잠기겠죠. 전세월세가 더 많이 귀해질 겁니다. 전세난이 더 극심해지겠죠. 현재 상황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만 사용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전세값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그런데 이게 2회, 3회 더 늘어난다면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겠죠. 전세가 정말 정말 귀해질 거니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할 때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리겠지만 그게 아닌 분양받은 이후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증액 제한이 없으니까 폭등한 전세값만큼 다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세값이 올라간다면 집값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최종 피해자는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를 살고 싶은데 살 집이 없고 집을 사자니 이것도 더욱 어렵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극히 특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직계 존폐소 간에 교차해서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갱신 청구권이 1회 사용일 때는 뭐 4년 정도야 좀 참다가 그 다음에 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6년, 8년 늘어나 버리면 분명 집주인이 그 장시간 임차를 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때 만약에 엄마와 아들이 각각 집을 두 채씩 가지고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을 임차를 주고 있다면, 세를 주고 있다면, 그리고 각각 그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했을 때 서로 교차해서 실거주를 사유로 엄마는 아들이 그 집에 살 거야, 아들은 엄마가 이 집에 살 거예요 라고 실거주를 사유로 거절하고, 그리고 각각 엄마와 아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돈도 드리지 않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비슷한 금액대의 집 두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엄마와 아들 각각 임대 기간이 비슷해야 하는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되지만, 충족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방법을 쓴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2회 또는 3회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이 성급하게 언급했던 임대차 3법 보완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2년 더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하게 될 그 많이 올라버린 전세금, 임대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제가 생각해도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뭐 굳이 생각해 본다면 임대주택을 정부가 많이 늘려주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이용하는 건데, 지금 정부의 방향을 보면 이건 쉽지 않잖아요. 좀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 대선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대선 이후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임대차 3법이 폐지가 될 수 있고, 유지가 된다면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